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좀본 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좀 좁아 보이고 해가지고 펼치고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오며가며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유행어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고무적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좀더 풍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3차전은 요키 선수랑 윤성환 선수의 대결이었고, 요키 선수가 이날 사실 구속도 조금 줄어든 상태였고, 본인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제구가 좀 몰리고 변화구 브레이킹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상대 타자를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투구수가 초반에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3회에 61개까지 늘어났는데, 다행히 4회부터는 제구를 좀 잡으면서 6회까지 요키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줬는데, 2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마운드를 김태훈 선수한테 넘겨줬고, 김태훈 선수가 이닝을 잘 끝내줬고, 8회에 올라온 아누시 선수도 무실점으로 막아준 점이 굉장히 좀 좋았고, 9회부터 올라와서 멀티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팀 승리로 이끌어주고, 본인도 승리 투수가 된 조상우 선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팬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윤성환 선수가 이날 130km대 직구를 구사를 하면서 그냥 눈높이에 오는 하이패스트볼을 많이 구사를 하고 높은 존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저희 타자들이 좀 타격 시도를 많이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타격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정타로 연결이 되면서 상대 수비한테 굉장히 많이 잡히는 모습이었거든요. 경기 중반까지도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7회부터는 타자들의 타구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8회에는 전병우 선수의 안타, 그다음 박준태 선수의 1루타가 나왔는데, 이때 장면이 좀 특이했습니다. 방송 화면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준태 선수가 2루타를 때리기 전에 김동엽 선수가 바로 수비 위치를 중견수 쪽으로 좀 옮긴 부분이 저희 한테는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박진태 선수가 좌익수 쪽 코너 쪽으로 좋은 타구를 날리면서 2루타가 형성이 됐고, 상위 타선이 이 찬스를 잘 살려주면서 경기 후반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10회 초에 2사 후에 김하성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러셀 선수가 진루타를 때려내면서 기회를 잡았어요. 이정우 선수 타석에 볼카운트가 불리하게 처음에는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멋진 역전 2루타를 성공을 하면서 4대2의 승기를 잡은 것이 큰 승부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와의 1차전은 이승우 선수가 휴식을 갖고 오랜만에 공을 던지게 된 경기였는데, 초반부터 굉장히 직구가 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속도 2-3km가량 높아져서 회복을 했고, 그런데 변화구가 밸런스가 아직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제구에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타자들을 출루를 많이 시켰는데, 때때마다 병살타로 타구들이 다 이어지면서 위기들을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게 5이닝 1실점의 호투의 비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구만 좀 다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제구가 좀 안 좋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으니까 앞으로 경기 좀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의 그래프는 요동치는 그래프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정엽 선수의 적시타가 1회부터 나왔고, 김웅민 선수가 중간에 솔로 홈런으로 추가점을 뽑아준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9회 말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병살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패배로 이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결과론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파트인데,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7회에 이영준 선수가 코스 안타를 맞고, 조용호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2사까지 잡아냈는데, 여기서 교체를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좀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팀은 투수교체를 결정을 했고, 결국 적시타를 맞긴 했는데,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안우진 선수가 황정윤 선수한테 굉장히 강해요. 12타수 1안타를 기록할 만큼 적시타가 나오면서 데이터랑 상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9회 말에 상대 마무리 투수가 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타격 시도가 일어났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부분이 이날 경기의 승부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와 2차전은 대승으로 이어진 경기였는데, 최현태 선수가 이날 직구 구속이 조금 떨어지면서 반면에 제구는 굉장히 잘 잡힌 경기였어요. 직구 투구율을 17%를 높이면서 상대 타자들 몸쪽 코스를 잘 활용하면서 엄탈을 많이 만들어냈고, 맞은 타구들도 다 수비 정면에 걸리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수로 체력을 안배를 했고, 7이닝 3실점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한 점은 앞으로 최현태 선수가 변화구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있는 밸런스를 찾는다면 포투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선제 3점 홈런을 시작으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해줘서 그동안 피로도가 높았던 필승조, 추격조의 휴식을 보장해줬던 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김하성 선수가 3점 홈런을 쳐낸 부분, 양현 선수가 등판을 해서 이닝을 병살타로 깔끔하게 넘어가준 점, 이 두 부분이 이날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시점에서 홈 9연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은 좀 체력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아직 홈 6연전이 더 남아있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